먹물. 여기도 먹물. 여기도 먹물. 여기도 먹물. 지금 이제 동생이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어요.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한번 들어봐 주고. 아, 역시 본 시즌 시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감자 정도 되겠죠? 네, 딱 감자 사이즈네요. 역시. 프리폴링 하고 살짝 슬랙저킹 주는데, 시원하게 가져갔습니다. 먹물을 꿀렁꿀렁 하는 게 곧 쏠 것 같은데. 저도 입질을 받았는데 아쉽게 빠졌습니다. 지금 딱 피딩인 것 같습니다. 빨리 갈무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 안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세 마리만. 네, 그렇게 하죠. 네, 저는 한 마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우리 스승님이 많이 가르쳐준 덕분에 먹물을 꿀렁꿀렁 하는 게 곧 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쓰네요. 먹물 묻었나 얼굴에? 물. 네. 아, 방금 얼굴에 맞았습니다. 빨리 해라. 잠깐 하면 돌리는 게. 가운데. 어제 저 앞에 가운데. 쫓아왔다. 야, 오징어가 지금 쫓아온답니다. 와, 정말 이쁘네요. 자, 여기는 대본 1위 초선 미팅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달려보세요. 최근 저항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저는 계속 마리수가 나왔었고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쉽게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좀 험합니다. 근데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많이 치고. 자, 보시죠. 물칸, 먹물. 여기도 먹물. 여기도 먹물. 여기도 먹물. 자, 이쪽 저쪽에 먹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항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들만 잠깐 와서 이제 피딩 시간 때 밤에는 안 나와요 아직.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이제 자리만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손맛도 보시고 하실 겁니다. 지금 외양 쪽으로는 아직 개체가 안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런 내양 홈통이죠. 홈통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먹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몸을 키우는 것 같아요. 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역시 짠, 쩍벌. 오징어는 있네요. 역시 상황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 마리 걸어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활성도가 상당히 좋네요. 막 쭉쭉 가지고 갑니다. 아이고, 사이즈도 좋다. 자,
자, 오니 오징어. 아, 상당히 색깔 좋네요. 어,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로드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거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주력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어, 자, 아피아, 블루라인, 레거시, 77, MLT입니다. 자, 이 정도 개체는 볼락대 가지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아, 본 시즌 무늬 오징어 상당히 이쁩니다. 자, 요런 개체가 지금 두 종이고요. 어, 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야간 피딩은 아직 받치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야간에도 충분히 피딩이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 무늬 오징어 끝낸 한 마리 하네요. 제가 지금 한 두 마리 정도 빠졌어요. 라인은 쭉쭉 가지고 가는데 이번 것도 확실히 라인을 쭉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자, 계속해서 이제 남은 시간 지금부터 봤을 때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열심히 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좋다. 자, 이제 무늬 오징어 신경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와 몸통 사이에 넣고 이렇게 찔러주시면, 자, 이렇게 심해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 심해는 대가리 눈과 눈 사이 보이시죠? 여기, 자, 요 사이에 이렇게 여기를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콕 찔러주시면은 이렇게 심해가 깔끔하게 됩니다. 좋네요. 좋아. 자, 경주권 무늬 오징어입니다.